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바이크가 바뀌었죠? 이 녀석도 기변병이 병이 도져가지고 또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트라임프랑 이거를 같이 기출을 이 녀석을 하려다가 트라임프는 꼭 필요하신 분에게 잘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포츠토로 돌아온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4T8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 너무 많은 영상이 있어서 굳이 저는 뭐 리뷰 뭐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스포츠터 모델이 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단종이 됐죠. 이제 그 유로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유로4의 공랭의 마지막 황제가 되겠습니다. 4T8 스페셜 빌리어드 화이트 모델입니다. 왜 빌리어드 하면 우리 당구 당구장을 연상케하죠? 예, 빌리어드 말 그대로 이 탱크가 자세히 보면 흰색보다는 약간 당구공을 이렇게 우리 당구장 아저씨가 닦아놓으면 약간 상아빛이 돌잖아요. 그 색깔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리어드 화이트 모델이고 형님 바이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파죠. 문차파에서 설계하고 만든 크루도 모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바이크 보고 진짜 이거 몇 시간을 보고만 있었답니다. 저는 카브레이터로 돼 있죠. SNS 다 엔진 모든 게 SNS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게 할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할리가 아닙니다. SNS라는 회사에서 만든 바이크죠. 여기 보면 SNS 사이클이라고 써 있죠. 모든 게 네. 절대 할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네. 자, 형님과 함께 오늘 또 가을날 아주 날씨 쾌청한 가을날 오늘 격포로 한 바퀴 또 돌겠습니다. 아우, 이 미친 광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 진짜 이 미친 광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못 얻었네. 표현을 못 얻었어. 야, 이게 그게 검은 빛이 살짝 도니까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크롬에서 이게 아 유리막으로 딱 해버리니까 와, 이 미친 이 펄감 완전 퇴치. 아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진짜. 바이크 길이가 와. 야, 이지라이더야 이지라이더. 자, 이제 우리 형제님들 다 모였습니다.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저 포함해서 다섯 분 한번 즐겁게 오늘 격포 쪽 해안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가자. 오늘은 단촐하게 우리 형제님들이랑 격포 해안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가볍게 너무 길지 않게 짧게만 한번 돌고 오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끝나. 자, 군산에서 이 격포 해안도로로 갈 때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죠. 바로 이 새만금입니다. 자, 시원하게 한번 새만금을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타서 그런지 기분이 새록새록해요. 예전에 그 스포츠카 타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크를 가장 오래 소유했던 기종은 예전에 그 883 아이언 그 기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거의 5년 넘게 제가 질리지도 않고 탔었는데 탈고 나서 많이 좀 후회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2020년으로 이 공랭 스포스터 엔진은 이제 생산을 중지를 했잖아요. 아직도 나오는 곳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유로 기준을 지키는 곳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아유,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 살짝 오늘은
가을 날씨보다는 좀 여름 날씨에 가까워요. 좀 더워요, 약간 날씨가. 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렇게 써 있는 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영상 안 끊고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이곳에서 직진하지 마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해안도로를 빠져 들어가는 데가 자칫 모르면 그냥 바로 직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도로 들어가는 데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태양 5000개 갯벌 체험장 써 있는 데가 나오거든요. 태양리 쪽으로 우회전하셔야 변산부터 시작하는 해안도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바로 직진해 버리는데 직진하시면은 해안도로의 참맛을 좀 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해안도로가 쭉 펼쳐집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만조 시간인 것 같아요. 물이 다 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가보자. 차도 없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괜찮은 거로기 때문에 속도 내지 마시고 즐겁게 오른쪽에 바다 경치 보시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어촌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리고 하는 거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변산 쪽에 이 해안도로가 정말 예뻐요. 뭐 긴 구간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예쁜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꼭 한번 벽보 쪽으로 바로 직발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이 차는 비상등을 넣어줬죠. 지나가라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약간 코너가 커요. 이 코너를 타고 내려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변산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요즘 모터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요. 원래 여기가 차로 와서 캠핑하는 모터 캠핑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캠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 자, 잘 돼 있죠, 시설이.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 고사포 해수욕장 이 소나무 길을 쭉 지나면 이제 해안도로, 두 번째 해안도로. 아까는 처음은 짧았잖아요, 변산 해수욕장까지는. 근데 이제 이 고사포 해수욕장을 지나고부터는 격포까지 굉장히 꽤 긴 코스의 해안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로의 특징으로 보자면은 이게 지금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월차선이 없습니다. 끝까지 다 실선이에요. 추월차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운전을 못하는 초보 운전자가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바이크들은 계속 가다서다를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은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도를 못 낼 것 같으니까 피해주죠, 저렇게. 굉장히 매너가 있는 분인 겁니다, 저러면. 근데 끝까지 20km, 30km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규정이야 그렇게 돼 있지만 누가 20km, 30km로 가겠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 오토바이들은 기아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죠. 아까 같이 저런 분들은 정말 드문 분들이세요. 저런 분들은 저런 식의 피해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크를 타보시면 압니다.
여기는 좀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바다가 좀 멀리 보이지만 처만큼 좀만 더 가면은 이제 나무들이 없어서 훨씬 더 이쁜 경치 볼 수 있습니다. 아이쿠야. 이 48의 탱크 용량이 8리터가 조금 안 되잖아요. 7.9리터 그냥 8리터라고 합시다. 그냥 8리터라고 보면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땅 넣어도 거의 한 100km 정도면 불이 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결로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100km 정도의 불이 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 가는 우리 형제님들 바이크들은 대부분 탱크가 20리터가 다 되는 그런 바이크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히 이렇게 주유를 안 하고는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48은 거의 혼자 타거나 아니면 48과 비슷한 그런 어떤 탱크 용량을 갖고 있는 우리 스포서들끼리만 타게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리터짜리 그 보조 그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그 왼쪽에 있는 스윙한 백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8리터를 넣고 그 다음에 스윙한 백에 총 2리터가 있기 때문에 총 10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100km 정도 타면은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조금 한 번 올라타면은 저도 굉장히 오래 타는 스타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 포테잇을 이제 주력 기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강제 휴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다른 형제님들은 이제 잠깐 음료수 먹을 때 주유소를 안 가고 음료수 먹을 때 제가 뭐 주유를 이렇게 통을 열어서 주유를 한다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이 없으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100% 불안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스포스타나 이 포테잇을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조 탱크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주자주 그냥 쉰다 생각하고 여유있게 그렇게 쉬시면서 기름도 넣고 또 공기도 큰 숨 한 번씩 들여 마시면서 그렇게 여유있는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쉬시려고. 아, 기름이나 넣어야겠네. 잘 됐네. 그 석탄을 먹을까요? 아니면 간장게장을 먹을까요? 배부른 거예요. 다 배불리게 먹을 거예요. 가서 우리 공깃밥을 많이 먹어. 공깃밥 세 그릇씩. 공깃밥 세 그릇씩. 김현동네. 그래. 이거. 아니 일단 넣어야 되겠어요. 기름이 아까 너무 오래 세워놓고 뜨거워갖고 힘만 좀 과해왔다. 볼게는 진짜 못하겠어. 꽃게랑 파리 시원해. 응. 일단 볼게도 안 먹잖아. 응.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응 맞아요. 무한으로 한번 알아봐야지. 처음에는 한번 끝을 봐버리게. 무한은 돌게장. 무한은 돌게장. 돌게장 못 먹어. 돌게장은 고국을 먹어버린 거 이제 그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형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수장이 많이 드세요.
자, 이제 식사 잘 하고 부안 내변산, 내변산 쪽에 그 와인딩 코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산 쪽으로 새만금으로 해서 원래대로 복귀하는 코스로 그렇게 복귀 라이딩을 하겠습니다.